치즈 듬뿍, 파스타, 목살, 필라프 스테이크, 마늘 화덕빵. 네덜란드에서 온 모션테크 관련 업체에서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들이랑 미팅을 해요. 그래서 회의 통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일은 중고에 있는 한 호텔에서 세미나 통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자료도 미리 안 주셨는데 부스도 없이 마이크 잡고 동시통역하라 그러셔가지고 지금 많이 난감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며 출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엑센스가 어떤 브랜드이고 그리고 어떤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요. 추후에 그 뮤직비디오 관련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hardware, we use hardware, but the technology is our sensor fusion algorithm set. 나는 북한에 있어요. 저희 피카피 모스, they publish this on YouTube. You can follow this live. 제 유튜브 채널 검색해 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구독도 가능하십니다. So this was episode 2, and in episode 2 they are wearing the manus off. 에피소드 2에서는 마누스 장비를 착용하고 촬영합니다. So yeah, Exens basically only can be used inside cars, production line of Toyota, inside an elevator, inside airplanes. No problem anymore. 2 years ago, big problem, and then we had the new release. No more problems. That makes Exens special. It's a software development. 문제는 항상 소프트웨어이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금 계속 향상을 시키고 있는데 Exens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내, 특히 뭐 도요타 공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비행기,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이고요. 그리고 이런 이슈들이 사실 2년 전에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완전하게 해결을 했고 이거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개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이제 수목금 진행되었던 통역 일정이 끝나고 주중에 일정이 모두 이제 끝났는데요. 프리랜서도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금요일이 되면은 설레거든요. 그래서 오늘 빨리 일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어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앞머리 잘랐습니다. 그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입술이 다 텄어요. 지금 오랜만에 제가 개인 시간을 갖고 있는데 남편이랑 좀 볼일도 보고 오늘은 집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등갈비 김치찜. 우! 저녁이 완성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